와이프 꼬실 때 제가 운동하지 말라면 안 할게 하고 안 왔거든요. 근데 운동화 3일 못 가면은 삶을 잃은 사람처럼 산다고 운동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매력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 퍼스트의 이준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됐어요.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 중간중간에 못한 기간이 많았어도 지금 무려 벌써 5년차 만에 드디어 10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퍼스트 공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10만 명이 되면은 이제 정말 눈치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한 영상으로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벌크를 그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달에 이제 웨딩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웨딩 촬영에 맞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바로 제가 8월 일본 대회를 보고 있기도 해요. 몸짐을 너무 나가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이어트를 들어갈 거고, 급격하게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천천히 유지해서 가는 리메스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크업 등 운동 영상을 찍어드리고, 만약에 또 뭐 제가 못 찍어드리는 게 있다고, 뭐 벌크업할 때 궁금한 게 있다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설명으로서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등 운동 루틴을 또 완전히 바꿔봤거든요. 이 루틴도 한번 적용해보시고 저와 함께 한번 운동 가보시죠. 레지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마시나요? 퍼스트 미트. 자,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제가 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전면 광배 운동이죠. 풀어버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풀어버 들어갈게요. 저는 15kg로 먼저 몸을 풀겠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인클라인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숨을 너무 헐떡인다 하면 대부분 비가 오는 거예요. 100%면 100%. 오늘 제 등 운동의 약간 포인트는 전면 광배, 그리고 등 아래쪽 위주로 운동을 전체를 할 건데, 거기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등 하부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부분을 키우려고 승부를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하는데, 오늘 운동법이 제가 최근에 한 3-4번 연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루틴을 다양하게 가져가다가 잘 먹고 잘 맞는 방법이 있으면 오랫동안 끌고 가주다가 또 안 먹으면 바꿔주고,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 세트는 20kg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봐야 할 때 이쪽을 보고 눈 뜨고 있으니까 꿈에 나올 것 같다고 하신 분들 계신데, 눈 감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제가 무섭더라고요. 다음은 24kg. 몇 번을 강조하지만 내려가실 때 푹 내려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늘려주시고 서서히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확 늘리면 진짜 부상당합니다, 여러분. 그저께부터 저희 집 가훈이 아프지 말자예요. 까미라고 저희 딸내미가 있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슬개골이 안 좋아가지고 한 3일 정도 꼬리를 안 흔드니까 집이 우울해요. 아프지 말자. 저희 집 가훈입니다, 이제. 자, 24kg로 한 번 더 갈게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우와. 막 세트. 두 번째 운동으로 이동하시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서 TV에 나오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하이예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밝은 사람인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은 촬영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방송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 밝은 기운을 전달해줘야 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운동은 데드리프트인데, 밑에다가 걸어놨어요. 이 높이가 딱 제 무릎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체랑 엉덩이와 허리 힘을 최대한 덜 쓰면서 등에 집중할 수 있게 가동 범위를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갈수록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편이에요. 전신 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광배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키랑 몸무게인데, 저는 183이고요 지금은 딱 110kg입니다 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110kg에 찍어봤어요. 제가 인바디를 한번 찍었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안 원하시면 조용히 또 기록 남겨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몸풀기.
데드리프트 하실 때 여러분 중량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주세요. 저도 2분에서 2분 30초 그냥 쉬어주고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할 때를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주는 편이에요. 세 번째 운동 티바로우인데 전 이게 참 좋아요. 이 각도가 너무 좋아요. 올 시즌에 정말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바벨로우로도 좋아하는 편인데 올 시즌에는 티바를 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게치기가 쉽지 않은 머신이에요. 그래서 무게에 좋다기보다는 느낌이 좋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kg 먼저. 여러분 정말 티가 안 나겠지만 오늘 제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여러분께는 제가 우울한 모습이나 힘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이 다 풀린 상태여서 첫 번째 세트부터 본 운동 들어가시면 됩니다. 20kg 추가하겠습니다. 와이프 꼬실 때 제가 운동하지 말라고 안 할게 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운동한 3일 못 가면은 삶을 잃은 사람처럼 산다고 운동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매력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제발 시험장들이 오픈하면 좋겠네요. 몸 만드셔가지고 시험장도 못 가신 지 벌써 3년째 되셨을 텐데 그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시험장이나 이렇게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가서 자랑할 기회도 있어야죠. 몸 좋다고 아 으시대라는 게 아니라 잘 가꾼 몸 좋은 곳에 한번 갖다 놔 봐야죠. 그것도 하나의 성취감입니다. 솔직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만족을 해서 운동을 하느냐. 근데 대부분 이 운동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두 가지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제가 쉬었을 때 풀어보아 하면 가장 효과 많이 보는 이 라인, 정거근 라인이랑 단면 광배가 갈라지는 라인. 그게 외복사가 싹 타고 들어갔을 때 피지크의 또 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0kg만 추가할게요. 이 멋진 티바로우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허리 힘을 많이 안 쓴다는 거. 광배로만 당길 수 있는 가장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머신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광배에 집중하고자 이 머신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하면 안 돼요. 저는 마지막에 살짝 허리를 이만큼 띄워주는 게 이 운동의 포인트인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 텐션이나 플랭크 등등으로 호흡과 기립근을 강화시켜준 다음에 하시기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커진 게 느껴지는데 다이어트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이게 가장 딜레마가 분명 몸은 커진 것 같은데 지방에 껴가지고 산동도가 안 보여. 몸이 작아졌나 커졌나 모를 때는요 작년에 입었던 옷을 입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느껴집니다. 전 팬티가 안 맞아요. 랩풀다운 오늘은 그립을 반대로 봐주시고 리버스 그립 랩풀다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저도 다양하게 합니다. 오늘 할 거는 허리의 각도를 심하게 구부리지 않고 살짝만 뒤로 갈 거예요. 이 정도만. 그립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오늘 잘 됐나 본데? 되게 빡빡한데? 1세트는 45kg로 했고요. 2세트는 50kg. 우와. 안 당기신다. 랩풀다운은 정말 허리 각도를 조금씩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이 각도의 이만큼의 느낌으로 광배의 자극점이 다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주면은 자기 맞는 거 찾기가 되게 편해요. 팔꿈치도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시면은 정말 다양한 운동이 되고 정말 자기 거 찾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울수록 두께감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한 그립은 뒤로 하면 할수록 모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아주냐 두께냐 약간 이 싸움인 것 같고. 자, 다음은 설명도 드릴게요. 비하인드 배풀 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운동이 정답입니다. 50kg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뒤로 빼주고 합니다. 들어가세요. 파이팅!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얼마나 떨릴까? 첫 대회인데 제가 많은 동생들을 또 가르쳐봤잖아요. 첫 대회 때 거의 성향이 드러나요. 저 하도 안 떨리는데? 이런 애들 있죠. 100% 무대에서 접니다. 100% 무대에서 안 떨릴 때만 애들이 나만 떨려. 애들이 포즈 막 훅 막 이러다가 내려오고. 너무 과한 긴장 가진 애들도 떴는데 적당한 긴장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의욕이 불타서 1등 해야지 이런 마인드 너무 좋지만 당연히 이런 마인드가 바로 있어야겠지만 정말 무대 이 무대 올라가서 후회 없이 다 보여주고 내려오잖아 마인드를 가진 애들이 실수 안 하고 오더라고요. 그 마인드를 가지려면은 운동도 잘하고 시도 잘했고 연습량도 많았고 모든 수준이 됐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무대에서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들려면은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올려보내면은 걔도 무대에서 후회가 없고 가르친 사람도 후회가 없는 무대가 나와요. 혼자 진짜 성적을 떠나서 혼자가 좋은 무대가 더 좋겠죠. 안 좋은 경우에도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대가 있어요. 너무 긴장 안 하면 안 돼요. 적당한 긴장감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무게는 그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 운동 해보셨는데 운동 한 가지 더 했어야 되는데 힘을 다 쓴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채워야 될 운동 양이 있는데 이걸 못 채웠다고 너무 또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부상을 방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이 운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치는 게 진짜 오답이에요. 다치지 않는 동작 안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맞는 운동장을 찾아내시는 게 그게 바로 이 운동의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답에 가까이 가게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제 10만 유튜버입니다. 아직도 어색한데 여러분들이 믿고 응원해 주시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항상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좋아하지만 비난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이나 와이프한테 이런 앞으로 다는 행동들은 정말 저는 좀 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와이프랑도 브이로그를 찍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랑 이슈는 포공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 아기를 품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못 냈던 부분도 많은데 이제는 그 부분도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좀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선수 이준호선호가 아닌 사람 이준호선호의 모습도 많이 찍어드릴게요. 댓글로 많이 질문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이준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